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딩기보트 타고 동네 앞바다 가서 오늘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이 보트 이름은 FC390 3.9m짜리 알루미늄 보트입니다. FC는 여기 이제 PCCT라는 브랜드예요. PCCT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이게 그냥 낚시 도구 팔고 용품 팔던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론칭한 알로이 보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3.9m짜리 요거 타고 이제 이게 하버 안쪽으로 가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머큐리 30마력 투스트로크 엔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배를 론칭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려는데 오리 부부가 왔어요. 청동 오리. 오리야, 어디 가냐? 오리야. 여기 이제 배 론칭하는 데고요. 지금 이제 보트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보트를 내렸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출발할게요. 네. 집에서 밑밥을 좀 개았는데 수심이 한 10m 조금 돼요. 그래서 질게 바닥처럼 18m요? 14m, 예. 바닥까지 좀 내려가도록 좀, 예. 징게 왔습니다, 징게. 해서, 자, 얘랑 같이 동조하겠습니다. 미끼랑 같이 내려가죠? 분명히 와요. 개 끌고 온다! 개 왔어. 여기도 왔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조금 힘듭니다. 아, 했어요, 이제? 오케이. 아이쿠. 뜰채 필요하시면. 아니, 아니. 지금 드래그 좀 많이 풀어놔서. 이게 지금 애깅대에요. 애깅대에 낚시해가지고. 아따,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 요만 타면 요만 타. 아유, 가라. 걔네 사이즈 되겠다. 네. 밑밥을 또 한 스쿱. 네. 밑밥을 계속 쳐가지고, 애들을. 네. 지금. 고기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입질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내려가죠. 아니, 사이즈가 올라가죠. 35. 지금 밑밥을 쳐가지고, 애들이 바닷건에 데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중층에서 바로 물어버려요. 와, 참돔이 부상을 해가지고 밑밥 받아 먹으려고. 이봐 밑에 와, 벌써 벌써 와, 보세요. 지금 벌써 입질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수자리로 가라앉을까? 아니, 저 추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왔어요. 오케이. 아,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그냥 바로 물어버려요. 근데 큰 애들이 아니에요. 다 요런 애들. 와, 얘들이 지금 막 떠다녀 중충해. 배고픈 애들. 미치겠다. 헝그리 정신이. 지금 미국에 또 지금 잔입질 들어오는데 지금. 와, 대박입니다. 지금 8분의 1 온스 이거 달았는데 이거 떼겠습니다 지금. 밑밥을 바로 밑에 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를 뗐습니다. 추를 떼고 미끼로만 그냥. 네. 지금 미끼는 보니또라는 가다랑어 염장한 가다랑어.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미끼랑 동조하면서 이제 물 거예요. 지금 참돔이 바닥이 안 했고 지금 한 5m 건에서 여보세요 또 입질한다. 하, 흘러가는데 지금 바로 막. 여보. 왔어. 오케이. 와,
밑밥 치면 이게 좋아. 그냥 뭐. 어우, 좋습니다. 와, 재밌다. 아이, 쬐깐하다. 쬐깐하지만 손맛은 좋습니다. 오, 얘도 사이즈는 뭐 한 30 되는데 놓쳐주겠습니다. 네, 가라. 이 배 룰이 32cm부터 잡는 배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배에서는. 자, 다시 미끼 아까 뱉은 거 그대로 다시 내려볼게요. 지금 천천히 떨어지죠. 완전히 뭐 전유동이에요. 전유동. 바늘만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뭐 무게가 0.1g도 안 될 거예요. 0.1g? 뭐 0. 예. 0. 오오오 참 삼동이 밑에까지 왔죠. 와. 이게 사이트 피싱이야. 눈으로 보고 해. 와, 떨어졌다. 야, 참돔이가 이거 지금 또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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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지금 있어요. 한 4m권에서 지금 놀아요. 여 봐. 왔어. 오케이. 와. 참돔이 부상해 가지고 지금. 이건 뭐 고등어도 아니고 참돔이. 재밌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자. 예. 그래도 뭐, 아, 이건 뭐, 저, 킵 사이즈인데, 사실 이거, 이 정도면, 입에 룰을 따라서 그냥 놓쳐주겠습니다. 배에 자존심이 있어. 입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 30이 되겠다. 얘는 킵 사이즈입니다. 킵 사이즈. 아, 그래요? 올려오는데, 밑에 킹이 있다. 밑에 킹이 있어요. 그래요? 네. 부실이가 얘 따라오네. 여기 부실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오. 여기 밑에 부실이 보이세요? 네. 네. 얘 따라오네. 그러니까, 네. 아, 따 부실이. 아, 따 부실이가. 가만 있어봐. 저걸. 오, 옆에까지 왔죠? 부실이 여기 가죠? 여기 가죠? 부실아, 또 와라. 요거 자 부실이, 예, 요 밑에 있죠? 하하하, 부실아. 지나가는 방어는 안 살아요? 방어 있어요. 제빵어 있어요, 제빵어. 예? 거기가 부실이죠? 예, 그게 다 부실이에요. 거의 뭐 90% 이상 부실이에요. 잘 몰라요. 오좀 푸는데. 네. 오, 좋아. 이건 뭐지? 근데 아니 메가리가 없이 올라오는데? 아니 그런 메가리 뭐 이게 뭐지? 희한하다 이거. 오, 이거. 딴 뭐 배에 걸렸나? 이 뒤에서도 큰 일찍이 왔는데요? 여봐 이거 배에 걸렸어요. 배. 아, 그러니까 크게 딱 배에 걸려가지고 크게 느껴졌어. 와, 어쩐지. 배에 걸렸어. 배. 요 놈 자식 급했나 보구나. 배에 딱 걸려가지고 왔어. 가. 에이.
풀 같은 잡잎질이 없네요. 그렇죠? 예. 아이쿠. 가라. 마지막 무늬 오징어 다리가 좀 남았네. 요거 한 번만 더. 자, 미끼 끝났습니다. 자. 자, 정성을 다해서 요분판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캐스팅. 정성을 다하는 마지막 캐스팅. 아, 재밌다. 왔어, 그렇지. 아, 이거 좋습니다. 야차. 아이고, 멀리서 오니까 크게 느껴지는데 크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와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네. 와, 마지막으로 올라온 녀석입니다. 자, 얘는 한번 제가 길이를 보세요. 딱 29, 딱 29. 한국 치수로 하면 35m, 35. 자, 가라. 도시 오면 촬영할 때면 웃겨요. 와, 이렇게 오늘 하버 나와서 낚시해 있습니다. 네. 와, 역시 이게 하버 아니라 큰 시야 아래 생선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자.